안녕하십니까, 물린다입니다. 옥탑방행께서 저에게 후원을 보내주셨는데 이 후원금으로 삼슬날을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감사합니다, 형님. 현재 시간 9시 36분. 폰을 켰는데요. 간만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202달러를 찍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전 가면 또 하락할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더 이상 설레발은 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테슬라가 아니 삼슬라를 또 매수를 할 건데요. 지금 현재 RSI가 우물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RSI가 우물에 들어오면 정말 어느 정도 바닥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RSI가 우물에 찍고 지금 테슬라가 반등을 하고 있고, 자, 여기에서도 RSI가 우물에 왔습니다. 자, RSI가 우물에 온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경우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물에 왔을 때 반등을 하고, 여기에서도 RSI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바닥 신호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삼슬라는 1.6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06달러에서 0.19달러까지 추락한 상태인데 제 계좌가 많이 녹았죠. 많이 녹았습니다. 요 정도 수익이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추락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오늘 또 추매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은 538주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모아간다. 매수. 삼슬라 계속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가 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추매 분할 매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발 가자. 진짜 좀 가자. 죽겠다 진짜. 자, 시황 분석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추매만 할 뿐이고요. 본 계좌는 -33%입니다. -38%까지 갔었는데 조금 회복이 되었네요. BOLED -63%, FS -55%, FNG -5%, SOS -61%, TQQ -18%입니다. 자, 레버리지 곱하기 2배짜리 계좌는 현재 이 정도 수익 중이고요. 세 계좌를 합치면 -1,7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를 하는데 빅테크 실적 발표를 기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월봉 차트를 보면 10년 동안 3개월 정도 조정은 단 3번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두번, 세번, 그 다음에 2개월 정도 조정이 오고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3개월 정도 조정이 오고 있는데요. 자, 10월 달에 또 바로 반등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추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포기도 하지 않고 결국 올라갈 것이다 믿고 있습니다. 자, TQQ 차트를 한번 봅시다. 자, 어느 정도 바닥 부분에서 여기 39달러 정도, 38달러 정도 저항선이 있지만 어느 정도 여기서 반등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자, SOS에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차트 많이 빠져봤자 15달러 부근입니다. 뭐 분명히 여기서 20달러에서 또 맞고 내려올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혔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해갖고 여기서 매도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계속 종부를 할 거고요. 오늘 상승하기를 계속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자, FNG 오늘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라마 FNGU가 가장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선을 이렇게 꺼도 오늘도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자, 171달러에서 또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장기 투자자 아닙니까? 끝까지 모아갑시다. 자, 오늘 주식 상승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는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의 편이다. 피트런치 믿어본다. 끝까지 한번 믿어본다. 존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어본다. 계속 믿어본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머리가 아파가지고 오늘 영상 일찍 끝내야 할 것 같아요. 바이바이.